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유가의 안정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이 전략 비축유에 대해서 5천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간밤에 밝혔습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방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그리고 인도까지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수출 금지 질문에는 계속해서 모든 도구를 살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밤 증시에서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에 현재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이죠.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EPS와 매출 모두 다 좋았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가전제품보다는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의 지갑을 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많은 투자 은행들은 베스트바이가 공급망 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프로모션 비용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도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가 내년에는 매출 1,000억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미국의 메디컬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SVB 랭크가 이 화이자가 내년에 매출을 1,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코로나19 치료제만 2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화이자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과 EPS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성장을 했는데 수익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분기에는 50%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서도 코로나19 수혜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